국내 특정 매체에서 김영건 선수 기사를 쓸 때 계속 소속팀을 광주 황다 2군이라고 표기해서 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대판을 엄청 하는데 혹시 본인도 그 기사 본 적이 있는지.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큰 무대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제 거취를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감독님이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고 좋은 팀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. 기사 안 맞는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뭐 2군으로 나왔다고. 근데 제가 기사를 안 봐서 몰랐는데 근데 사실이잖아요. 네, 사실이죠. 뭐, 물론 1군에서 훈련을 하지만 1군 경기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2군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뭐 개의치 않고요. 그냥 제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이니까 뭐 인정하고 있어요.